심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오늘따라. 자, 파일, 뉴, 뉴, 디자인. 아, 프로젝트 해도 되고, 디자인 해도 되고. 디자인이 더 중요해. 예. 디자인이 내가 실제 요거 저장되는 파일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저장을 눌렀다고 치고,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 테스트라고 해보자. 네. 저장이 됐지. 네. 얘를 닫아. 얘도 닫자, 우선은. 네. 닫고, 여기서, 불러오면 DS는 저장하면 무조건 OPJ가 생기는데, 네. DS는 열면 자동으로 OPJ가 열려. 띵! 아. 하고. 몰랐는데, 나도 지금 방금 알았는데, 아까 OLB 열어놓고 작업했잖아. 예. 했더니 같이 묶였다, 얘가. 원래 이거, 원래 얘가, 이게 지워져 있거든, 이렇게. 원래는 어떤 식이냐면, 얘 클로즈, 얘 클로즈 하고, 보통은 여기 라이브러리가 컷된 상태, 이 상태가 기본 상태거든. 나도 몰랐네. 원래는 따로 이렇게 불러와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방금, 열려있는 상태에서 해서 그런 거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나도 지금 알았다, 그거는. 프로젝트로 열어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테스트 B라고 해보자. B라고 하고, 여기 스키매틱 고르고, 브라우지는 지금 제 폴더에서 할 거니까, 이렇게. 스키매틱 고르면 돼. 그냥 우리 딴건 고르지 마. 네. 그 다음에 OK 누르고,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거든. 네. 그러니까 아까 같이 해서 열렸나 봐. 자, 여튼 간에, 이렇게 오면은, 요 워크벤치를 이해해야 돼.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고 해야 될까? 요게 이제 그 회로도 그리는 기본 파일이 되는 거야. 네. 아, 이게 기침을 해. 자, 그러면 여기 요거 있잖아, 요거. 아, 네. 이거 돋보기를 켜야겠다. 돋보기 안 틀려고 하는데. 여기 요거 예. 보통 내가 무슨 말 하다가 파일을 눌러라 하면은 여기 누르라는 뜻이야. 여기서 뜨는 그 팝업 메뉴랑 이게 위치마다 팝업 메뉴가 약간씩 틀리거든. 잘 봐. 틀리지? 여기 메뉴랑 약간 틀려. 그래서 파일을 눌러라라고 하면은 여기야, 위치가. 그 다음, 여기 보면, 딱 봐도 이거 뭐처럼 생겼니? 폴더. 폴더처럼 생겼지. 이거를, 여기서는 스키매틱이라고 불러. 이런 식으로. 2번이라고 할까? 아까도 그럼 폴더로 저장한 거네. 폴더? 아니야. 요거는, 여기 안에서 관리되는 자료인데, 이거를 스키매틱이라고 불러. 요 폴더 모양의 요 아이콘을 스키매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얘를 만들려면 이 상위 그룹에서 뉴 스키매틱에서 이렇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회로를 그리는 건 페이지, 이렇게. 그래서 실제 페이지는 여기서 페이지, 이런 식으로 페이지. 대충 눈치챘겠지만 스키매틱이 일종의 폴더 개념이라서 각각의 스키매틱 안에서 페이지를 만들 땐 번호가 다 1로 시작해. 근데 이미 페이지가 있는 상태에서 페이지를 하면 다음으로 숫자가 붙지. 이런 식으로. 이부터 주고. 아, 물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 페이지 이름을 바꿔서 써, 이렇게 리네임 해가지고. 그래서 구조, 우선 구조가 이게 계층적 구조라고 부르는데, 스키매틱은 최소 한 개가 있어야 되고, 스키매틱을 만들면 이게 분리가 돼, 자료가. 각각의 페이지는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다. 하고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 테스트 B.DSN 안에는 1, 2, 3 스키매틱 3개가 있는데, 3개가 서로 독립적이야. 그래서 대장이 필요해. 그게 바로 여기 짝대기. 짝대기야. 저게 뭐냐? 그래서 make root야. save design. 이렇게 바뀌어.
상위층으로 올라왔지. 이게 대규모 그릴 때는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여하튼간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부터 그 회로도 그릴 때 몇 가지 주의사항. 회로도를 그리면 가장 처음 뭘 해야 될까? 라이브러리 불러와야지. 아니지. 회로도를 그릴 종이의 크기를 결정해야지. 아,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우선 파일을 선택하고 네. 옵션에 가서 네. 프레퍼런스인가? 아, 기억이 안 난다 또. 옵션, 디자인 템플릿, 페이지 사이즈. 어, 여기 A3로 돼 있네 이미. 이렇게 A3. 하면은 뭐냐면 어, 기본적으로 저거 이후에 생성된 애들은 다 A3로 생성돼. 여기 여기서 파일 누르고 옵션에 가서 디자인 템플릿으로 그린 건 다 이 전체에 영향 주는 옵션이야. 얘가 결정되면 이 이후에 생성된 놈들은 다 저 규격을 따라. 근데 페이지를 누르고 옵션에 가서 어 아닌가 보다. 내 말 잘못했나 보다. 미안해. 디자인 템플릿이 어 아닌데? 잠깐만. 그거 맞는 거 같아. 디자인. 아니 아 이거 같은 메뉴였나? 다른 메뉴로 기억하는데 페이지 누르고 옵션 가서 디자인 고르면 또 페이지 2 얘가 안 바뀌는데? 아 잠깐만. 아 내가 이거 설명하려다 보니까는 아 여기가 A2가 됐네. 앞으로 그치? 만드는 게 A2인 건가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잠깐만. 나는 옵션에서 디자인 엔트리를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디자인 템플릿에 페이지 사이즈. 아 만드는 것만 허용되나 보다. 아 난 이걸 왜 각각 독자적으로 생각했지 여태까지. 어, 쏘리 내가 설명 잘못했어. 네. 그러니까 그냥 어 아 여기 돼요. 아 쏘리 아, 아 그래 내 말에 맞아 내 말에. 아 진짜 미안해. 자 여기서 예. 뭘 선택하든 간에 예. 옵션에 디자인 템플릿에서 페이지 사이즈를 결정하는 건 예. 페이지 만들 때마다 적용되는 거고 예. 이 개별 페이지의 크기를 바꾸는 건 예. 이렇게 페이지 선택하고 스키매틱 페이지 프로퍼티 누르면 돼. 여기에 보시면 페이지 사이즈를 고를 수가 있거든. 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만 영향받아. 네.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딱 바뀌어 있어. 이렇게. 요 보험을 켜준 거지. 네. 어, 내가 이거 설명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려고 내가 말을 계속 꼬였다. 자 정리할게 미안. DSM 맞는 다음에 전체적인 기본 옵션 생성은 옵션에 디자인 템플릿의 페이지 사이즈에서 결정한다. 네. 근데 간혹 개별 페이지를 수정해야 된다면 디자인 템플릿이 아니라 페이지 고르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스키매틱 페이지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여기서 바꿔줘라. 예. 그러면 된다. 예. 우리는 뭐 A4 아니면 A3인데 이 정도면 A4야. 또 부품이 많이 들어가면 A3. 두 가지만 쓰면 돼. 자, 아유 미안해 말이 길어졌네. 얘 따라서 그냥 하면 만들면 되죠. A4. 어, 그거는 네가 고르면 돼. 네. 잠깐만 이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페이지가 열려 있잖아. 네. 열려 있으면 삭제가 안 돼. 아. 기본 여기서 내가 뭘 지운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 닫고 저장 한번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서 지워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약간 안전을 위한 백업 장치인 거지. 이렇게 함부로 실수로 못 지우게 하려고 네. 이제 이런 구조가 생겨난 거야. 네.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건 뭐냐면 이제 ORCAD 파일 만든 다음에 스키매틱 폴더 만들고 페이지 만들고 하고 전체적인 기본 종이의 크기는 옵션에서 디자인 템플릿에서 페이지 사이즈로 결정한다. 근데 개별 페이지를 바꿔야 된다면 페이지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깜짝이야 스키매틱 페이지 프로퍼티를 수정한다 가 지금 요게 설명인 것이 예. 여기서 잠깐 멈추하자 예.